부처님께서는 진리의 발견자지 발명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저런 진리를 터득하면 우리도 곧 부처님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보살이라고 하는 거고, 보살은 부처님이 되려고 하는 수습. 그러니까 진리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중심이 아니고 진리가 중심되는 세상을 말하는 게 이 성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는 성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 중심자는 저런 그룹에 못 들어가요. 연대도 다르고. 그게 2200년 전부터 2800년 사이에 앞다퉈서 나오고 그중에서 각 동네 짱들이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부다, 마하비라, 이쪽에는 노자, 공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현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종교나 학파나 철학의 창시자들.